서울의 마지막 탈동네 노원구 백사마을. 이곳에는 서울 전체의 연탄 사용 가구 중 20%가 거주하고 있습니다. 추억의 연료로 기억되는 연탄이 이곳에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요. 한겨울 되면은 연탄이 많이 들어가고 그냥 그러니까 없으면은 참 힘들죠 뭐. 이렇게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는 에너지 빈곤층을 돕고자 시민의 후원을 받아 연탄을 제공하는 연탄은행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날은 연탄을 후원한 업체가 모여 각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기로 한 날. 세장만 실어줄게. 아니야, 세장 일단 처음이니까. 한 장, 두 장, 손수레를 가득 채운 연탄들.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가파른 비탈길을 함께 오르는데요. 지게에 연탄을 실은 봉사자들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. 3.65kg의 연탄을 일일이 손으로 날라 가정집 마당을 차곡차곡 채워나갑니다. 150장 정도면 한 가구가 한 달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. 쌓이는 연탄의 무게만큼이나 봉사자의 마음 또한 든든하고 따뜻해집니다. 힘들긴 했는데요. 그 정말 보람됐었고요. 그 어머니 아버님들 진짜 겨울 한겨울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배달을 따로 안 해주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지만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도 이분들한테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연탄 후원이 예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연탄은행의 고민은 늘었지만 봉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. 참 마음이 아프죠. 그리고 때로는 밤잠도 못 잤어요. 야, 이 추운 겨울에 냉모해지는 할머니 연탄 달라는데 연탄은 부족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. 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나눔에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. 연탄 한 장당 가격은 500원. 나날이 기온이 내려가는 요즘 단돈 500원으로 나의 이웃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? TBS 리포트입니다.